네, 이진우 소장과 함께 시장 돋보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엎치락뒤치락 뭐 이것저것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이번 오늘 월을 딱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 정책상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이제 바이든 당선인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뒤집어질 건 없나요, 이제? 하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왔다 갔다 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확인차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이 힘든 상황에 그거 뭐 접어들었네요. 지금 보시죠. 네. 이게 뉴욕타임스 위에 거는 뉴욕타임스입니다. 첫 슬라이드 보시면은 279명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카톡으로 이렇게 받으셨을 거예요. 뭐 저기 뭡니까? 실시간 상황 가장 정확한 사이트입니다. 해가지고. 뭐 디시전스 어쩌고 됐는데 여는 또뭐 290으로 나오고 여기서 아예 이제 뭡니까 저어 저기 펜실베니아까지 이제 넘어간 걸로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상원은 좀 이따가 한번 살펴보시는데 아직까지는 48대 48 이런 네. 상황이에요. 요 아래쪽은 이제 그뭐 빌드백 베러닷컴 해가지고 들어가 보면은 이른바 저 인수위 홈페이지랍니다. 예, 좀 미리미리 좀 많이 채워놓지. 뭐 억지로 뭐 이렇게 뭐 만들어 놓은 내용 부실해요. 부실한데 저렇게 해놨습니다. 자, 주류 언론들, 우리 뭐 CNN이나 워싱턴 포스트 이제 거기 받아 쓰는 우리 국내 언론이니까 다 보셨을 거고 늘. 어제는 뭐 불꽃놀이 하고 난리가 났던데 우선 한번 저 영국에 그 중도 좌파라고 하는 가디언지에 한번 보시죠. 뭐 이런 사진들을 같이 올려놓고 트럼프 펜스 아웃 나가라고 이렇게 이제 바이든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모습인데 표현을 이렇게 했네요. 바이든의 승리는 The end of Trump's war. 트럼프의 전쟁이 끝이 났다는 트럼프의 전쟁은 민주주의와 진실에 대한 전쟁이었답니다. 트럼프가 민주주의하고 진실을 다 그거 했다 이런 얘기인데 같은 가디언지에서 이제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 불복 의지 내비치고 있어요. 트럼프 refuse to concede. 참 절묘합니다. 이거 골프 치고 있을 때 이제 막그 승리 선언하고 이랬잖아요. 미국 주류 언론들이. concede는 또 우리 그 골프에서 쓰는 용어 아닙니까? 오케이 준다 그러는 거. 그래 뭐 퍼팅 안 해도 돼. 그 들어간 걸로 해주는 게. 즉 승복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이든은 디클레어 선언했고 쫓기는 사람처럼 선언했고 막 언론들이 오히려 더 쫓기듯이 당신 대통령 맞아 이렇게 해버렸고 그리고 프레지던트는 현재 대통령은 아직 끝날려면 한참 멀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 나옵니다. 자, 이 사진 표정 어떻게 보이세요? 낙담하고 이제 뭐 그야말로 아주 지옥 같은 그 레임덕을 갖다가 경험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좌절한 모습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아직까지 한 방을 노리는 뭐 그런 표정이기도 하고 한데 별소리 다 나오죠. 뭐 CNN 같은 데서는 멜라니아가 이혼할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둥 별소리 다 나오고 펜스 안 보이는 거 보세요. 지난주부터 다들 이제 지살자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경합주 개표 현황 보세요. 뭐 위스콘신 지금 한 2만 표도 채안 됩니다. 그죠? 미시간이 한 15만 표채안 되고, 펜실베니아 지금 한 3만 표쪽 내외죠. 뭐 이런 식입니다. 만표 조지야.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네바다도 뭐 3, 이런 식의 이제 흐름. 여기서 이제 재검표 하자. 그리고 저기 개표 중단해라. 이런 것들을 그거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냥 밀어붙였죠. 대부분이 또 주지사들이 그거고. 지금 이제 주말에 막 돌아다녔던 뭐 워터마크를 찍어놨네. 이거는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우리나라처럼 뭐 중앙선관위가 있는 나라도 아니고 50개의 주가 다 하나의 국가인데 주정부에서 알아서들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자, 이런 부분이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참그 오늘부터 이제 월요일로 접어들면서 아직까지 트위터는 보니까 뭐 승복할 기세는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이제 시작했으니까 보시죠. 그런데 이제 아마
이렇게 극적 반전이라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쨌거나 지금 뭐 12월 14일이 그거 아닙니까? 선거인단 네, 네, 네. 구성해야 되는 거. 예. 그거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가설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직까지 요 부분 우리가 언론에서 보는 거 하고는 조금은 결이 다른 어떤 미국 현지 분위기가 좀 느껴집니다. 예. 뭐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합주들에서 바이든 후보가 좀 많이 가져간 것으로 현재까지는 네. 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일단 뭐 투자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세울 때는 바이든 후보를 영두에 두고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 영장선에서 얘기를 했을 때 아까 처음에 잠깐 언급해 주신다고 했었던 그 상원 네. 그러니까 블루웨이브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최근에 좀 과거로 예. 떠오르고 있거든요. 핵심은 이제 상원 하원 예. 통합하는 그 블루웨이브 얘기가 예. 많거든요. 예. 예. 그거는 계속 살아있는지 지금 네. 이제 이 상황에서 아마 이게 지금 보시면은 48 현재 이제 결판 나 있는 거는 확정된 건 이런 상황인데 아마 예. 무소속이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석이 남았답니다. 네, 각 네. 주마다 두 명이잖아요. 네. 여기 이제 조지아가 남았다는 거예요. 조지아가 남았는데 여기는 또 주 법이 50%를 넘어야 된답니다. 상원이 되려면. 아, 근데 과반수가 예, 넘어야지. 이제 예. 뭐 공화당 쪽이나 민주당 쪽이나 다 50%가 안 나와서 결선 투표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1월 달에 결판 난다는 얘기예요. 뭐 그런 상황이고 이 말씀을 한번 좀 드리고 싶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됐을까? 예? 이거 한번 보시죠. 예. 취임 당시 첫 기자회견 우리 이렇게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아, 이렇게 출처도 제대로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하고 그때 막 CNN 기자 보고 막 했던 이런 상황 기억나시죠? 처음에 우리가 많이 보던 상황입니다. 자 SNS에서 이렇게 나도는 얘기하고 미국 주류 언론들의 평가는 극과 극이죠. 이런 게 이제 예를 들어 타임즈 같은 경우 취임 초에 이런 식으로 표지 그거 저 기억납니다. 이거 시장 돋보기에서 다뤘던 것 같아요. 네. 예? 머리 휠휠 날리면서 여기서 뭐 볼 거 아무것도 없다. Nothing to see here 이러고 있었는데 유튜브 같은 데는 이런 얘기 막 나옵니다. 뭐 링컨이나 케네디처럼 트럼프도 뭐 죽을 겁이 몇 번 있었다 하는 얘기인데 이런 표현 보세요. 무슨 뭐 그가 여성 혐오주의자나 인종차별주의자에서가 아니라 북미연합을 반대한다. 트럼프는 단순히 담을 쌓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리스트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시죠. 저기 그냥 트럼프의 트럼프의 그 명령 뭐라고 해야 될까? 트럼프 연설 중에 네. 그 4년 전에 대통령 나와가지고 했던 그 연설입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든 뭐 명연설, 희대의 명연설 이렇게 이제 제목이 나오는데 이 주요한 어떤 그 한번 보시죠. 이런 표현들을 썼어요.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연설에도 그대로 또 나왔었는데 새로 들었을 정부는 여러분에 의해 움직인다. 워싱턴의 기득권층 그리고 그들을 후원하는 금융기관과 기업 언론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를 보호하고 늘리기 원합니다. 기득권층은 이번 선거에 지난번 선거에 수천조가 달려 있습니다. 권력의 수단을 조종하는 워싱턴과 세계적 특별이익 집단은 여러분과 저희한테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운동은 그들에게 실존적 위협입니다. 그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진실 대위입니다. 그러다가 대통령이 덜컥된 거예요. 단순히 또 하나의 사안을 기약하는 선거가 아닙니다. 우리는 국민의 움직이는 정부를 되찾느냐 되찾지 못해. 이랬으니 연설은 정말 이랬으니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본 대통령 미국 대통령 중에 현직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4년 동안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접하는 언론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우호적인 내용들이 없었잖아요. 지난주 보여줬던 이 너무 절묘하지 않습니까? 예, 예. 하필이면 시진핑의 비밀 계획 얘기나 존 로버스가 뭐 여전히 결국 대법원 가긴 갈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물론 미국뿐만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막 반반씩 나눠진 것 같아요. 지금 미국 대선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것이 막 안심이 되고 반가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상황이 지금 안타까운 사람들도 한 절반 뭐 막연히 반전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고 한 그런 국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현 대통령의 패인은 처음부터 어려웠고 네. 예.
처음부터 어려웠고 재선까지 끌고 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일각에서 얘기하듯이 결국은 물러나는데 네. 퇴임 후에 어떤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뭐 그런 얘기 자, 이제 그런 그것도 나오고 뭐 한데 이제 만약에 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부정선거 이 부분이 얼마나 이제 앞으로 소송을 통해서 이제 이슈화가 될지 어쨌거나 힘든 싸움인 것은 분명합니다. 거의 고립무원된 것 같아요. 네. 옆에서 진짜 그 뭡니까? 아무도 편을 들어주지 않나요? 그런 분위기 같아요. 제가 들은 소식은 이제 이거를 그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하는데 상당히 좀 많은 돈이 이거를 하려면 그것도 문제죠. 예. 그래서 지금 모금을 하는데 안 들어온다라는 얘기도 많나요? 그럴 거예요. 예. 예. 어디 뭐 변호사들 이런 거 할 때 어디 뭐 트럼프가 꼭 되라고 하는 거겠습니까? 일단 일감이 나왔으니까 또 얼마나 비싸게 부를까요? 뭐 그렇게 이제 돌아가는 상황인데 네.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일각에서 그거 하는 거는 이제 그게 통할지 안 통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또 남아있는 임기 동안에 어떤 뭐 행정명령 방식이 됐든 뭐가 됐든 또 이렇게 과격한 뭔가 조치를 내놓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 시장은 어쨌거나 그런 거 필요 없다. 지금 뭐든지 다 사면 된다. 네. 뭐든지 다 산다. 네.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지금 다 되는 거죠? 금도 사고 네. 뭐도 사고 뭐만 달러만 말고 네, 네. 달러만 말고 붙으면은 달러가 뭔데요? 전 세계적인 기축이잖아요. 돈인데 네. 돈 말고 다 잡으면 돼요. 하다못해 크리넥스라도 아,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의 흐름을 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저희는 이제 주식 중심으로 보게 되다 네. 보니까 엄청난 랠리 그리고 엄청나죠. 참 힘들었던 게 반도체나 IT 쪽이었는데 네. 반도체 지수가 보니까 가장 먼저 전고점을 뚫어버리는 그런 모습들도 사실 미국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네. 어떻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은 기술주들한테 뭐가 좋은 거죠? 저는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기술주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긍정적으로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그래서 2차 전지나 뭐 그린 에너지 쪽은 가능하더라도 기술주가 이렇게 강한 이유는 뭘까? 그동안 많이 눌려서? 아니 뭐지? 했는데 말씀하시니까 달러가 아니잖아요. 그런가 보네. 그래서 그런가 올라가는 건가? 예. 그런 생각이 예. 좀 드는데요. 예. 일단 지금 현재 금융시장의 랠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얘기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기는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우 한번 보시죠. 네. 다우 보시면은 자 이제 지난주 다섯 개 캔들 한번 보시죠. 이때가 월, 이때가 화, 선거 당일, 그 다음날 수, 목, 금요일만 조금 이렇게 그거 했는데 지금 지수선물 흐름 봐서는 이거 올랐을 분위기죠. 지수선물 흐름은 자 다우에서 또 이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순영앵커 말씀하신 기술주들이 막 날아간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요즘 이렇게 나왔던 얘기가 뭐죠? 앞으로 금융주 괜찮아질 것 같은데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금융주의 대표 JP모건 먼슬리 차트 월간 차트로 보면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금융위기 이후 올라왔던 것 같다가 다 까먹었던 게 지난번 3월 달에 팬데믹으로 다 까먹었다 하면 절반을 딱 까먹었죠. 절반 까먹고 올라왔는데 이게 이런 패턴이 차티스트 눈에는 이게 바닥 찍고 올라가는 패턴은 아니거든요. 이게 뭔가 이 쿵 하고 나서 지금 조정 국면이고 이게 지난주에도 은행주들은 못 갔단 말입니다. 네네. 이것도 설명이 막혀요. 아, 그동안에 뭐라 했다? 금리 좀 오를 수도 있고 뭐 바이든이 되든 뭐가 되든 재정정책을 하다 보면은 금리 좀 오를 수 있고 경기도 살아나니까 은행들은 좋을 거야? 라고 했는데 잘 못 가는 거 이상하고 나스닥은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최고치가 12,074로 찍히는데 11,890, 11,900이라고 보시면은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 보니까 뭐 지금 지수선물 흐름 봐서는 또 200포인트 이상 올라갈 것 같은 12,000 찍을 것 같은 오늘 우리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찍었듯이 네, 이거 네, 찍을 네. 분위기 네. 월간 차트 보시면은 이 모든 이격도를 갖다가 뒤로 하고 2개월 음봉 뒤로 하고 훨훨 날아갈 듯한 분위기 여기에서 아마존닷컴 팡팡팡, 페이스북 팡팡팡, 알파벳 구글 팡팡팡. 그런데 테슬라만 생각보다는 조금 약한 뭐 이런. 그리고 뭐 S&P 500에서 상승 종목이 절반을 못 넘는 가운데에도 2, 3%씩 막 지수는 올라가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변동성 지수도 지난주는 많이 떨어졌죠. 이제 절대 레벨은 아직까지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약간 선거 이후에 기술주들 고생 좀 할 거야라고 생각했던 약간 그런 톤이 있었잖아요. 네, 네. 저도 소개했고 그럴 것 같다. 트럼프한테 트럼프 재선되면은 그냥 괘씸죄로 당할 것 같고 민주당이 되면은 반독점 뭐 이런 걸로 당할 것 같고 그럼 밀든 세력들이 어쨌거나 이걸 갖다가 그냥 쇼스퀴즈가 나올 수밖에 없는 강한 어떤 역공을 맞은 것 같아요. 기술주 쪽에서 네. 하방 쪽으로 베팅하던 세력들이 어이 뭐지 하면서 그냥 뭔가 뭔지 뭔지는 네. 모르지만 일단은 네. 숏을 닫아야겠다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고 그게 뭘 바이든을 갖다가 네. 저렇게 이제 기정사실화하는 가운데에 주식 빠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지수물 시장 같은 데서는 약간의 돈만 들이면은 저 정도 지수 뭐 아시아 시장에서 미국 장 열리기 전에 저 정도 상승폭은 또 만들어낼 수 있고 뭐 그렇게 보이는데 다른 시장들도 이제 같이 동조하면서 일단은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말씀 중에도 이제 코스피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네. 오늘 코스피도 전고점을 뚫었거든요. 전고점 뚫었죠. 예, 뚫었다가 지금 살짝 네, 이제 예, 살짝은 조금 움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코스피는 뚫어낸 만큼 계속 그 힘을 실어서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소장님? 벌써 이제 일각에서 2,800 얘기도 나오던데. 그래요. 지금 이제 2,800을 떠나서 예. 우선 여기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사상 최고치는 2,600이죠. 네, 예, 맞습니다. 2,600인데 이게 지난주 주말까지의 차트입니다. 이것도 아까 JP모건 같은 그런 톤으로 보면은 꼭지 찍고 밀렸다기보다는 기술적으로 접근할 것 같으면 이거는 올라왔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깃발형, 네. 뭐 직사각형 이런 패턴으로 숨고르기 하다가 이거 열면은 이 높이만큼은 또 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상 최고치 근처에 그쵸. 한 번 더 트라이 할 수 있는 흐름이에요. 예. 보조 지표들은 보면 벌써 무겁죠. 네. 이미 무거운 지 오래됐고 위클리가. 그런데 오늘 이제 찍고 살짝 지금 이제 상승폭을 갖다 반납하고 있는 중이죠. 외인들은 미친 듯이 사고 있고 한 며칠. 개인들은 이 와중에 지금 차익 실현하고 있고 코스닥도 지난번 말했던 헤드앤숄더 네크라인 다시 올라섰어요. 지난주에 네, 네. 올라선 와중에 지금 했다가 여기서 지금 약간 이제 숨고르기 하는 이제 뭐 그런 어떤 국면인데 지금은 뭐 현재로서는 뭐랄까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뭐 밀려야 밀리는 거고 가야 가는 거고 여기 채널K에도 가끔 나오시죠. 무극 선생님 이승조 대표님 한 2주 전인가? 네. 그때 아니 코스닥 바닥 찍은 것다 이러길래 그러고 나서 금요일날 좀 급락은 있었지만 그 위에 쭉쭉쭉 와버렸잖아요. 시장 참여자분들이 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의미신가요? 뭐 그렇게 네. 이제 아니 그때 제가 이제 잘 납득을 못했거든요. 네. 근데 결론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신통방통하다라고 네.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시장이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잘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은 잘 안 되는 거고 사실 뭐 앞서 미국의 여론조사 결과적으로 다 이번에도 틀렸잖아요.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는데 아까 보시다시피 우편투표 까기 전에는 오히려 트럼프가 앞섰고 우편투표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 공화당도 오히려 민주당에서 의석수를 늘리고 있고 상황 뭐냐 볼 것도 없이 그냥 민주당 갈 듯이 했는데 안 되고 이런 상황인 것처럼 시장도 지금 상황 설명은 배경은 잘 안 되지만 지금 이제 일단은 상방 세력들이 이제 한번 밀어붙이는 그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좀 느껴지는 게 지난 4년 동안도 우리가 그러니까 뭐 과거치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고 지금도 사실 과거치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고 네. 여기서 이제 그러면 환율이 어느 정도 좀 뭔가 보여줄까라는 생각인데 그래도 환율은 예상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나마 예. 예, 지금 이제 우선 달러 인덱스부터 보시면 네. 아주 요거 며칠 내로 확인이 될 것 같은데 이거 간당간당하죠 지금. 네. 구름 때 막 벗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92, 91은 많이 봤던 거고 이제 90 밑으로 가느냐인데 그게 궁금한 와중에 지금 이제 달러 환율 그때 보세요. 지난주 우리 그 수요일 날 네. 장중에 47원 60원까지 갔습니다. 초반 개표에 경합주 막 트럼프 앞서고 이랬을 때
우리만 저랬던 게 아니고 달러 위안도 확 날아가고 그러다가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그렇게도 볼 수 있죠. 뭐 저기 뭐야 결국은 재정 보양책은 이제 많이 나올 거라니까요. 상원도 조지아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선거판을 짜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조지아 상원도 만들어낼 겁니다. 민주당 둘 다 해서 상원도 가져갈 거고 그렇다면 이제 재정 부양책 나오겠죠.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 결국 MMT도 결국 이 방기 자재면 똥 산다고 몇 년을 그렇게 MMT 하다가 이게 현실화 될 것 같고 무조건 다 찍어내는 거. 무조건 다 찍어내고. 돈 찍어내는 거. 그런 상황. 예. 뭐 그렇게 되고 아니면은 또 뭐 22가 12월 달에 더 추가 완화하겠다 했고 지금 뭐 실업률은 7.9에서 6.9로 떨어지고 뭐 일자리도 제법 늘고 주식은 알아서 잘 가고 이 과정에도 시황에서는 전부 추가 부양 통화정책으로 더 완화 이런 소리들만 하고 있으니 물론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고 합니다만 이러니 지금은 크리넥스라도 사놔야 된다. 그러니까 달러 말고 그런 분위기 같아요. 신흥통화는 예. 저 이 화폐 자체에 대한 부담감은 없으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네. 지금은 일단은 모멘텀 플레이입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딜러라면은 달러 숏을 쳐야 돼요. 이게 위에 상사한테 결제 받을 때야. 지금은 달러 매도를 쳐놓고 깨져도 이렇게 그거 하지. 달러 매수 잡았다고 터지면 야 너 쉬어 이 소리가 바로 나와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에브리바디 할 것 없이 일단 달러 일단 팔고 한번 가봐 이런 분위기죠. 이것이 이제 돌아설 어떤 모멘텀은 뭘까? 그런데 한번 보자고 했으니까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90 한번 트라이 할 때까지는 한번 달러부터 볼 거고 우리도 1100은 깨지나 한번 이런 거 한번 해보는 그런 어떤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동안에 부총리 수준에서의 어떤 구두 개입도 다 허당이 돼버렸고 지금은 일단 흘러가는 대로 한번 몸을 맡기시죠. 주식이고 뭐고 다 어떤 가격 형성되는 것들은 다 위로. 네. 그리고 돈값은 다 달러가 약해지니까 네. 세상이 이렇게 다 좋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 생각했던 달러가 좀 약해야 우리는 마음 편하다라는 걸 일단 생각하면서 네. 가격 형성되는 것들은 좀 보자. 자산들은 보자.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월요일이 네. 시작되니까 네. 월요일이 시작되니까 이제 소송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했는데 그런 쪽에서 트럼프 진영에서의 어떤 반격이 만약에 시원찮거나 강도가 약하거나 뭐 트위터를 통해서 느껴지는 그 어떤 뉘앙스가 이 양반 한풀 꺾였네 싶다면은 이 랠리는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포인트가 확 나오네요. 뭐 명상일 건도 궁금한 거 없고요. 아유 괜찮습니다. 예, 예. 저는 다 그래도 80%는 이제 20%는 봐야 되는 20%는 봐야 되는 거고 지금은 일단 뭐 시장에서는 딴 거 없어요. 내 생각하고 안 맞다 싶더라도 말씀하신 8대 2 정도에서 8리 가자 한다면은 그 논리가 좀 내가 보기에 아니다 하더라도 논리가 마음에 안 들 것 같으면 시장에서 몸을 빼시고 시장이 몸담고 있을 것 같으면 내 생각과 틀리게 가자. 가더라도 그게 현재의 도도한 어떤 힘이라면은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조금 막 그래서 발대고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예. 예. 어떤 전략을 하실 것인지는 여러분들 예 지금 소장님이 그것까지도 말씀해 주는 오늘은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죠. 예. 예. 그때 좀 윤곽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한 달은 잡아야죠. 한 달? 네. 아, 제가 마음이 너무 급하군요. 아니면은 뭐 저기 백악관에서 부부싸움 한번 대판 한번 나든지 그래서 빨리 일찍 그냥 마음 접든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